지금 이 초록색 붓빛이 궁금하시죠?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진짜 그렇지. 아니. 아니 난 왜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아니 그각도 아니었잖아요. 아니, 원래 아니야. 와. 와. 아니 우리가 원래 하기 뭐야? 원래 하기랑 각도 좀 보여. 뭐야? 원래 하기랑 각도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살짝 얼굴이 그래도 이 정도는 되었는데 갑자기 눈을 그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하기로 안 한 걸? 핸드띵.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이런 브이앱은 처음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침실 저희 더보이즈의 침실 공개요. 되게 좋아하시겠다. 여기 누구 침대인지 밝혀도 되는 거예요? 상현이 형 침대.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희 침대가 아니에요. 상현이 형 침대입니다. 어,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아니에요. 왜 소리 질렀어? 아니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냥 깜짝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러는데 딱 했더니 너무 무섭게 하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야. 둘이서만 재밌는 브이앱 하고 계셨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3시 됐어요. 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예. 이거 원래 우리가 새로운 모드로 살 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 껐다 키면 되잖아. 이렇게 하잖아. 소비한테 저 보여줘도 돼? 네 뭐 어, 저 저건 귀신인데? 색감 어디에요? 네 어. 2층 에릭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는 제이콥 형 침대. 지금 제이콥 형이 안 씻고 올라갔다고. 엄청 막. 제이콥 형 침대입니다. 창윤이 보고 싶다고. 제가? 예. 네. 완전 프리하게. 이거 앞으로 틀면 그러지 그. 안 돼. 여기 나만. 네. 공기가 나오면. 아! 자. 안녕하세요. 나 발 씻었어. 완전. 프리. 진짜 이 숙소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앞에서 형이 춤추는 거 이거 초록색 불빛 때문에 다 보여. 뭔지 알지? 네, 저희 이러고 놉니다. 보여주지 않았죠? 한번 보여주세요. 아, 이런 걸 보여줬어요. 일로 오세요, 아래. 외계 괴물. 슈렉이에요. 저 눈 크니까 한번 해봐요 그걸. 어 무서워 무서워. 아, 야 너무 궁금한 것 같아. 다시 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 큰일 날. 아니 코를 가려. 이렇게 하나 둘 셋. 외계인 같아. 같이 해보자. 안 좋아요. 이끌어 봐요. 안녕하세요, 슈렉입니다. 아니 나처럼 이게 후디에도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미안해. 이거 의도를 일부러 했다. 아 미안해. 어떻게? 아 맞다. 저희 댓글 좀 한번 읽어줘. 아, 너무 처음. 네, 저희끼리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다. 됐죠. 마스크맨 같아. 현지 형 갔어요 이제. 현지 형 갔어요. 우리는 숙소이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감정 담아 때렸다고. 아니에요. 춤추다가 톡톡 팍팍. 아 이거 돌아왔다. 그가 돌아왔다. 이거 이거 입는 담요네요. 네. 여기 이렇게 하면은 어? 미안합니다. 몇 분 보고 계셔? 지금 현재 2만 2천 분 거의 에리가 이렇게 붙어. 오 마이 갓. 에리 분. 야 이거를 왜 그렇게 이렇게 막 하는 거야? 하도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불안한데? 아니야. 100% 떨어뜨려. 아니야. 형이 들고 있어. 내가 들고 있어.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아주 좋습니다. 너를 체포하겠다. 예요. 어 근데 뭔가. 여기 빛이 하나 더 있어요, 형. 방송. 어. 이게 렌즈를 통해서 반사돼.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잡히지 않는 톱니 있는 건가? 너로 정했다. 더비. 어, 양대 뭐, 너무 입체적인데. 자, 강업성 선우 자기 소개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진짜 이런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초능력 때 아이언맨. 아이언맨. 추우시죠? 빨간 불일 때 이렇게 탁 하면 초록. 아니 횡단보도 기다릴 때 기다리기 싫을 때 이거 켜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형 얼굴에서 빛이 나. 원래 빛이 나요. 코 아니에요 현재. 루드프 사슴 코는 개코. 이거 그거잖아요. 매우 반짝이는 코. 이거 맞지? 아 진짜. 그렇지. 아 이거는 그 근데 다 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 하는 건데 그거. 보시는 분 다쳐서 다 하시죠. 이게 어디서 받았냐면 저희 KBS. KBS 아니야? KBS. KBS. 아 KBS. 아모르 파티. 어디 파티? 아모르 파티. 아 저 그때 없었어요. 우리 그때 미자여서 없었잖아. 미자가 뭐예요? 미자. 미성년자. 너 좀 트렌디하다. 요즘 인싸 그 유행어죠. 인싸텐. 왜 팀이 아니라 단. 저는 미성년자에서 못 갔지만 지금은 20살입니다. 지금 갈 수 있다는 사실 슬픈 거죠. 어릴 때가 좋은 줄 알았어요. 맞아. 그때 저희 대기실에서 뭐 한 줄 아세요? 브롤스타즈 했어요. 핸드폰 게임 했어요. 그 팀 진짜 못해. 네, 일단 한 명 없어졌어요. 저는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개인 브이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현정이랑 같이 치킨 먹으러 갈게요. 다 먹었어요 이미. 헐! 이제 선우랑 저만의. 야, 좀 누워요 형. 여기는 끝이 있을 거야. 이제 키형이 또 선물. 잠시만요. 네. 선물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맞아, 하나 더 있어요. 자, 두 개. 괜찮나? 두 개 좀, 두 개까지 괜찮아. 이게 살짝 그거 같다. 뭐야? 넘버? 응. 아야. 이제 이거 눈부시니까. 이제 진짜. 오 마이 갓. 자, 너무 소중하니까. 네, 이러고 계세요? 네. 네, 진짜 아무것도 이유 없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제가 보고 싶어서라고 하자고 했는데 큐형이 안 된다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큐형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해서 큐형이 의견 따라 했습니다. 반대잖아요. 원래 자, 제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선우가 요즘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 저한테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 선우가 애교가 진짜 많이 늘긴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살짝 인싸 말투거든요. 담요 치워줘. 아 안 죄송해요. 안 돼요. 네. 저는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헬로. 헬로. 곰방와. 곰방와. 태생 귀요미들. 휴용 태생 귀요미 인정. 오늘 뭐 이게 오늘 뭐 했니에요? 오늘 주연이 생일이어서 재밌게 놀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롯데월드도 갔다 왔습니다. 롯데월드 가서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더비분들을 위해 신나게 놀고 왔어요. 맞아요. 댓글이 엄청. 선우 오늘 도토리야? 아 근데 키형하고 저를 도토리즈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젠 도토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깐 도토리가 됐어요. 저는 왜 도토리가 됐냐면 제가 라이트 활동 때 머리가 짧았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갑자기 도토리가 됐다. 도토리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도토리가 도토리 졸업. 졸업했어. 카와이. 카와이. 다른 멤버들은 씻고 있어. 맞아요. 진짜 이게 너무 완전 지금 저희 숙소에 다 있고 막 그리고 밖에서
뭐 이제 잘 준비하는 형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음식 먹은 형들도 있고 맞아. 그리고 TV 보고 있는 형들도 있고 각자 자기가 맞아요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어, 발 공개 가능해? 발 안 돼? 주연이 형한테 생일 뽀뽀 했니요? 주연아 사랑해는 했어요. 형이 담요도 없더니 이상해졌어요 지금. 왜냐면 스포입니다. 아, 이상한 그런 거 뭐였지?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오늘 찍었던 거의 스포예요. 맞아요. 오늘 찍었던 거의 스포.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냐? 엄청 잘 타요. 네, 저희 엄청 진짜 잘 타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 온 세상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다 타보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 거에는 겁이 없기 때문에 저 진짜 좋아요. 맞아. 누구한테 인사하냐면 더비분들 그리고 활이 지나갔어요. 네. 네 이거 스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 35,000분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활이 네 나타났어요. 고양이 나타났습니다. 고양이 저희 스핑크스 고양이 진짜 야옹이 소리 내네. 야옹이 이게 활이 애기적 모먼트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쓰다듬어 줘야 돼. 아 오늘 롯데월드에서 저희 보시고 더비 되신 분들도 계시다고. 오늘 이제 시트로 가야 돼요. 환영합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네. 오늘 진짜 깜짝 잠깐 후에 맞아요. 더비 분들 보고 싶어서 켰습니다. 저희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벌써 10시 하고 48분입니다. 얼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죠. 맞아요. 내일을 위해. Tomorrow. Tomorrow. 저희는 그러면 이제 활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마지막에 와갖고. 아!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비분들도 많이 주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아무도 너희 저희 진짜 가볼게요. 더비 안녕. Good night. Good night. 나